안녕하십니까? 경진일행입니다. 허스크바나 예초기 OEO RS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으로는 본체와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 커버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틸라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안전 커버입니다. 작은 것은 나일론날 사용할 때 사용되는 안전 커버입니다. 이동할 때 날을 보호하는 날 보호대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편리하게 어깨에 멜 수 있는 멜빵이 있습니다. 스틸날이 있습니다. 제품을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가 있고요. 스틸날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부속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먼저 핸들 조립과 안전 커버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속물에 보시면 사각 너트를 배에 있는 주황색 아랫부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핸들 고정 볼트를 조임 너브에다 장착해 주시고요. 핸들에 있는 주황색과 배에 있는 주황색을 서로 맞닿게 해준 다음 볼트와 너브를 조여줍니다. 한 번에 세게 조여주지 마시고요. 핸들의 각도나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볼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조립하신 다음 돌이나 풀이 튀지 않게끔 안전 커버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틸날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커버를 분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일론날 뭉치를 풀을 때는 부속에 L자 동그란 핀을 기어박스에 있는 구멍에다 끼워주시고 나일론날 뭉치를 돌려주시면 탁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일론날 뭉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으실 때에는 나일론날 뭉치만 분리하시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게 하신 다음 기아 뭉치에 볼트가 하늘로 향하게 하신 다음 스틸날을 나일론날 뭉치만 뺀 상태에서 기아 박스에 얹어주십니다. 기아 박스에 장착하실 때는 스틸날의 가운데 구멍과 정확히 일치하게끔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 위에 컵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순서로
오목한 부분이 플레이트의 오목한 부분이 날 쪽으로 가게 끼워주시고 너트를 왼 나사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여주십니다. 방금 전에 나일론 날 뭉치를 뺄 때 사용했던 핀을 다시 그 구멍에 밀면서 밀어 넣으시면서 너트를 돌려주시면 핀이 턱턱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렌치를 이용해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트를 조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날이 흔들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날 가운데에 센터가 벗어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조이신 다음 이제 안전 커버를 조립하겠습니다. 스틸날 조립이 끝났습니다. 엔진을 시동 걸어서 날을 돌렸을 경우에 진동이 심하면 날 조립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너트를 풀러서 날을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야외로 나왔습니다. 우선 제품 구성에 있는 멜빵을 내시고요. 체형에 맞게끔 멜빵을 조정해 주십니다. 시동 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행정 오일 혼합 연료를 연료 탱크에 부어줍니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 프라임 펌프를 5-6번 눌러주셔서 연료를 올려줍니다. 연료가 올려온 다음에는 초크레바를 위로 당겨주신 다음 3-4번 만에 부르릉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초크를 눌러주시고요. 2차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이동하실 때에는 날카바를 끼워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예초기 OER RS의 사용 방법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